안녕하십니까, 박세준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 너의 의미라는 곡을 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강대강 짧게 찍으려고 영상 찍기 시작했습니다. 너의 의미 그 김창완 아이유 그 버전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그걸 한번 준비해봤고 한번 살짝 들어보고 갈게요. 일단 이 노래도 카포를 사용할 거예요. 카포는 하나, 둘, 셋, 세 번째 꽂아줍니다.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되고요. 이제 오른손을 배울 건데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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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, 코드 한번 쳐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생각보다 쉬워요. 이렇게 벌스는 치는 거고,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B 부분.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. 말하지 마라.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. 괜히 마음 상할 것 같다. 나나나나나나나. 그 다음에 G. 네, F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,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,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, 편하신 걸로 잡으세요.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은 그냥 뭐 줄 보이시는 거 뜯으세요. 저는 1, 2분 쳤거든요. 이제 코러스 넘어가는 부분은, 자, 이 부분은 어떻게 치냐면은 이렇게 조 아 이렇게 치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코러스 넘어갈게요. 코러스는 어떻게 칠 거냐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칠 겁니다. 이제 코드대로 치십니다. F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절 너의 의미 기타로 치는 거 끝. 뒤에도 비슷비슷해요. 비슷비슷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했던 거 토대로 그냥 가져가시면은 커버 가능하실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거 카포 세 번째 치셔야 되고, 이제 이 곡을 기타로 치시고 싶으신데 이 영상 보시고 꼭 다 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제가 같이 연주하는 영상 짧게 찍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괜찮으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, 연주하고 싶으신 곡, 듣고 싶으신 곡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